전성기 씨 대화해요. 전성기 씨 대화해요. 수요일 이 시간 오늘도 역시 줄렁줄렁 넘실넘실 웃음으로 가득 채워주는 개그맨 이동엽 씨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박수 쳐야 됩니다. 박수 쳐야 돼요. 이동엽 씨. 네. 와, 축하할 일 있다면서요. 국가에 또 제가 큰 보탬을 또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축하합니다. 네. 저도 정말 축하하는 마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네. 오죽하면 우리 PD가 선배님 방송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네. 그저께 예쁜 아드님이 탄생했다고요. 맞습니다. 네. 둘째를 그러게 순산했습니다. 와, 첫째 딸, 네. 둘째 아들. 그렇습니다. 와, 복도 많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게 근데. 말이에요. 이제는 뭐 방송 안 해도 될 거야. 이제는 뭐 육아로 전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쁨이 제일 크죠. 아이들 딱 처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행복감. 심지어는 제가 첫째는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첫째가 엄마를 좀 닮았어요. 엄마 예쁘든. 엄마가 예쁘죠. 네. 예쁜데도 딱 봤는데 나하고 안 닮으니까 좀 이질감이 좀 있었어. 근데 둘째는 딱 나왔는데 나하고 똑같은 거야. 네. 너무 예뻐요. 아니 제가 진짜 사진 보니까 갓난애인데도 네.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네. 그렇게 이쁘게 이목구비가 그렇게 그냥 출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네. 엄마 네. 아빠가 다 이렇게 올록볼록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생겨서 그런가 봐. 장점만 닮기 쉽지 않은데 장점만 닮았어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제 이름 검색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네. 근데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제가 아까 그냥 네. 사석에서도 못 물어봤던 건데. 뭐예요? 가을이라 요즘에 많이 바쁘다 하셨잖아요. 많이 행사도 바쁘죠. 많고. 네. 그 바쁜 와중에 아내 진통할 때 옆에 있었습니까? 아 근데 이게 참 미안한 게. 아 내가 전공을 찔렀나 네. 보다 또. 이거 참 그날이 방송이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애기 낳으러 들어갔을 때만 해도 옆에 있다가 도저히 애기가 안 나오니까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준비할까 하고 제가 먼저 갔거든요. 근데 욕 엄청 먹었습니다. 아. 그게 애 낳을 때 옆에 뭐 있지 않아서 욕 먹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끝날 때 이제 애 낳고 나면 출산하고 나면 이제 병실을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병실을 물어봤더니 좀 비싸더라 요즘에는. 제가 와이프 몰래 3등실을 싹 해놓고 갔지. 근데 방송하고 있는 중간에 애 낳았다고 전화 온 줄 알았더니 봤더니 오빠가 3등실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니 이 정도 아들 낳아줬으면 1등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물어봐가지고 나는 1등실 해놨는데 그거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역시 이동엽 네. 씨. 아. 좀 그거 좀 아끼려고 아 했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이번에. 아니 근데 그것이 서운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함께하지 못한 그 시간이 아마 네. 기억에 남을 것 같기도 해요 아내분은. 네,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더라고. 평생 그래도 그렇게 포장하지 이렇게. 마세요 와이프. 그 병실 때문에 많이 화났으니까. 그래요? 훈훈하게 포장하지 마. 네. 그래도 네. 그 모든 것이 또 아이들 때문에 다 잊혀지고 네. 좋은 추억이고 행복이잖아요. 네. 아유, 너무 축하드려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정말 아유, 복 받으셨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아이들 자라는 거 아이들 모습에 그냥 푹 빠져서 다른 네.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오늘 사연이 뭐냐 하면 부부 중에 한 명이 아이돌한테 빠져있는 내용으로 한번 꾸며봤거든요. 아, 제가 잘못 봐.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돌이네요. 네. 아이돌. 아, 실군 제 아이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이들인 줄 알았더니. 네. 아이들이 아니고 오늘 주제는 아이돌에 빠져있는 부부간의 사연을 꽁뚜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좀 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 너무 간지러워 참기가 힘들어. 아, 아주. 아, 왜 그래 진짜. 자기 아주 그러다가 TV 속으로 들어가겠다 들어가겠어. 아이고 러블리즈 너 너무 사랑스럽게 안 보이나 저. 어? 아. 본방사수 해줘야 된다 이거. 러블리즈? 아, 이름도 잘도 알아. 러블리즈? 뭐 예전에 핑클 같은 그런 아이고, 이름이야? 이 사람 진짜 무식한 거 아이가. 자, 잘 들어봐라. 러블리즈는 대한민국의 8인조 걸그룹이야. 멤버가 베이비 소울, 그리고 유지혜, 서지수, 이미주, 키,
진, 요건 둘 다 키랑 진은 영어다. 아. 어, 그리고 유수정, 더 있어, 기다려봐. 어. 정예인, 이렇게 해서 2014년 11월에 데뷔를 딱 해가지고, 2017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데뷔 후 첫 단독 콘서트를 이렇게 개최해뿌다고. 어? 그리고 2017년은 5월 16일 가요 프로그램 드디어 첫 1위를 했다고. 어? 내가 그때 제일 많이 울었다. 우리 애 날 때보다 더 크게 울었다, 내가. 어?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어머머. 컴백을 한다고. 어머머. 아이고, 그것도 모르겠나. 더 가르쳐 줄까? 아, 자기 무슨 논문 써, 논문? 세상에,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십니다요. 자, 그러면. 어. 그렇게 줄줄 깨고 있는데. 다 깨고 있지? 또 어. 물어봐, 물어봐. 당신 장인, 장모님 이름은 알고 있어? 어? 잠깐만, 우리 장인이 있었나? 참나. 장가가고 나서 처음 들어봤다, 장인 아, 얘기는. 내가 정말 이러고 산다니까, 진짜. 어? 자, 그럼 저기 또, 아니, 저거 또 택배 온 거 저건 뭐야? 아, 이거! 자, 봐봐라, 이거. 다, 트와이스 CD야, 얘가 이게. 팬 사인에 또 내가 갈 때 이 CD를 딱 보여줘. 여기다 딱 받아. 그게 맛이거든. 뭐? 아니, CD라고? 아니, CD가 이게 지금. 아니 이게 몇 장이야 도대체 이게 한 박스가 아이고, CD야. 이거 100장밖에 안 된다. 내가 막 허리만 좀 괜찮으면 막 1000장, 10000장 사주고 싶은데 내가 진짜. 아 가슴이야 이게 돈이 다 얼마야. 아니 그래 도대체 이거는 또 트와이스는 또 누구야? 어? 아니,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 맞나? 어? 트와이스를 모를 수가 있나? 네 북에서 내려왔나? 이건 모를 수가 없는데 내가 한번 들려줄게 잘 봐라. 음악 주세요.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태연하게 연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아 진짜 그만해. Shut up baby. 어 그만해. Shut up. 애드립을 쳤네. 점점 더한다 진짜. 취업이 아니라 쉬어답이야 자기야. 아유 뭐가? 그리고 정말 아니 또 야, 저 벽에 저 결혼식 사진은 저기다가 팽겨치고 저 무슨 사진이야 저 또? 어? 아이고 이 사진 보면 설명을 더 쉽게 할 수 있겠네. 잘 봐봐라. 요 왼쪽부터 나연, 정연, 모모, 사나, 지효, 지, 미나, 다연, 채영, 쯔이 아, 이렇게 자기야, 자기 지금 나이가 몇이야? 어, 난 머리 아파. 그, 어, 정말 안 되겠다. 자기 너무 심각하다. 얘기 좀 해야겠다. 뭐 얘기하자고. 어? 어? 아니 5분 후부터 방탄소년단 콘서트 예매가 아. 시작된단 말이다. 강클 해야 된다고. 어디 보자. 아 진짜 못 말린다. 못 말려. 콘서트 보러 가야 되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줄줄이 깨고 있대. 어? 그래. 일단 우선 예매는 하고. 자 그러면 일요일에 우리 아빠 생신인 건 알지? 어? 아 맞다. 아 이 스케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날 트와이스 쯔이 여신 생일이다. 우연어 이거 파티 가야 되는데 그거 자기네는 그 생신 파티 그거 중요한 일이가 우리한테는 어머 자기야 어? 지금 자기 좀 이상해 뭐가 아니 허, 진짜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도 병원은 자기가 가야겠다 정말 이상하다 왜 어? 자 그래 어쨌든 그럼 내가 좀 100번 양보해서 어. 자기 스케줄이 그렇게 중요하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래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해 응? 진짜 가 어. 이제 보러 가도 되겠나? 라고 할 줄 알았지 왜 그러는 거야 절대 갑자기? 안 돼 네. 당신 지금부터 외출 금지야 그리고 어. 저 사진 당장 찢어버리고 아, 사진, 저 찢어도 갖다 버려 안 돼 사진 찢지 마 차라리 우리 결혼 사진 찍어라 찢어 네 사진만 찢어라 안 된다 네. 전성기 씨 부부의 사연을 함께 네. 해봤는데요. 동엽 씨는 좋아하는 뭐, 걸그룹이나 또 보이그룹 뭐, 있어요? 아이돌 그룹? 뭐, 지금 나왔던 트와이스. 이 친구들 참 예쁘더라고. 오, 귀엽고. 네. 네. 저도 삼촌 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유, 어쩐지 막 따라서 노래를 부르더라. 그런데 네. 지금 문자가 하나 와 있어요. 문자 왔습니까? 네. 4971 대신님께서 네? 이동엽 씨 앨범 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노래는 좀. 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네. 노래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라이브 안 하는 조건으로 음반을 네. 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네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트로트 앨범이 내년에 또 나옵니다. 아, 그래요? 작곡가 한 분이 붙었어요. 네. 혼자 부르시는 거예요? 제 혼자서. 오, 기대를 해봐야겠네. 이번엔 제 목소리랑 톤에 맞춰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네. 내년쯤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후내년을 어떻게 자신이 없다. 자, 네. 사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어릴 때는 더 많지 않았을까요? 정말 좋아하는 가수 저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혜성같이 나타났던 92년도에 92년도 하면 떠오르는 분 계세요? 보이그룹? 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야, 그 모습을 보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서태지 씨 은퇴할 때까지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자가 서태지 1집 때 이렇게 쓰고 나왔어요. 나나라요 할 때 이 모자를 썼고 이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입고 지금 다닙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이동혁 씨도 덕후 네. 기질이 있는 분이네요. 아, 지금 서태지 때문에 제가 안경을 꼈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서태지 모자 안경 거의 비슷하네. 그리고 네이도 사실은 밖에 내가 입고 싶어, 솔직한 말로. 아, 그래요? 그 당시에는 속옷을 위로 이렇게 입고 다녔었거든. 네. 참, 그러고 싶네. 아, 이 열정이 대단한 거야. 사실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네. 또 덕후 기질이 있다. 있죠. 그러니까 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해서 그와 관련한 것들을 뭐 모으거나 찾아보거나 따라하거나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했어요. 서태지 씨 모자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모자하고 똑같은 걸 사고 싶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대구에 살았고 시내니까 네. 지금 인터넷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시절이니까 네. 그걸 사야 되는데 어디 파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마크 달린 그 불독 모양 달린 그 마크를 서태지 씨가 모자 썼거든. 그거 찾으러 엄청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네. 이제 좀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네. 그럴 때는 뭐 다 이해가 가고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그런데 너무 빠지면 그건 사실은 네 예를 들어 아내가 빠지면 남편이 네. 또 남편이 그런데 빠지면 아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네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아내가 만약에 어떤 뭐 연예인분을 좋아한다 그럼 딴 분들하고는 비교하기 좀 그렇고 저는 그분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사실 방송국에서 만날 수도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활동 좀 자제해 달라. 우리 아내를 위해서 방송 좀 중단해라. 아내한테 뭐라 그러지 않고. 아내한테 오히려. 왜 얘기합니까? 그분이 안 나오면 뭐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분이 뭐 말 들어줄까? 아, 그건 그렇다. 혹시라도 제 방송에 들어오면 네. 반 죽여놔야 되겠다. 다시는 방송 못하게. 아이고 무시여. 공기 바짝 잡고 이거. 네. 네 우리 아, 보일 그룹들 막 가만 안 놔둡니다 제가. 지금 2707님 문자 주셨어요. 네. 지금 함께 진행하시는 남자분 혹시 넘실넘실 하신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네. 해주시죠. 넘실넘실 출렁출렁 아저씨 저 암컷이에요. 배를 좀 넣어요. 안경 올려줘요. 너무 좋아요. 개미 파마가. 요 정도 하면 한두 개를 얻어 걸릴 거야. 네. 개그맨 이동엽입니다. 이동엽. 네. 개그맨 네. 이동엽 씨와 함께합니다. 와 그리고 지금 네. 9837님께서 네. 등남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장미 한 송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축하. 진짜 사실 정말 고마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아니 뭐 받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는데 처음부터 저한테 꽃다발을 사진으로만 보내줘가지고 아 그래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죠. 아, 고마워야 됩니까? 네 고마워야죠. 네. 감사해야죠. 제 계좌번호 하나 놔두고 글로 한번 동혁씨 네? 안 돼. 마음으로만 안 돼, 안 돼. 받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 네.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웃기려고 한 거니까 그럼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요. 다 알죠. 네.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늘 말하잖아요. 네네네. 네. 말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알겠어요. 아, 또 하나 배우고 가네요 오늘. 네. 자 그런데 사실은 뭐 아내가 그렇게 푹 빠지거나 또 남편이 푹 빠지면 사실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죠. 근데 왜냐하면 너무 빠지면 일상생활 특히 이제 가정생활에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뭔가 이렇게 좋아하고 푹 빠질 수 있다는 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열정이 있고 또 생활에 활력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다만 그게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사연을 꾸며봤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네. 맞아요. 어떤 의견이든 간에 저희는 다 받아들일 수 있고요. 네. 함께 나누는데. 저희가 예시를 하나 줘볼까요 네네, 그러면? 네네. 네, 첫 번째는 저도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삶의 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하는 겁니다. 가족과 일상생활에 소홀해지는 팬질, 덕질 무조건 저는 반대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의견을 아니면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찬성하지만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도 좋습니다. 문자 네. 좀 많이 보내주셔야 제가 또 인기가 많아 보이거든요. 네, 이제 개편이 슬슬 다가옵니다. 네. 네. 우리 동엽 씨 이렇게 아들도 탄생했고 해서 네. 축하할 일이 많아지니까 좋은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의견 있으며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전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또 이동엽 씨가 오늘 갖고 나온 노래 한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노래죠? 제가 네.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이분 때문에 제가 연예인 되지 않았을까 네. 하고 생각할 정도로 고마웠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네, 전성기 씨 대화해요. 오늘도 역시 너무 잘생긴, 너무 예쁜 이동엽 씨, 개그맨 이동엽 씨와 함께합니다. 아 네. 이동엽 씨는 정말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귀여워요. 귀여운 동생 같아요. 진짜 그거 하나로 네.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많은 그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능력 하나도 없는데 아이, 무슨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진짜 귀여움 하나로. 왜요? 유행어가 그렇게 많은데. 저희 오늘 네네. 주제가 아, 남편이나 아내가 그 아이돌 그룹에 푹 빠져서 맞아요. 이거 집안 걱정도 안 하고 집안 생활 별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소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사연을 저희가 담아봤는데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참 많이 계시네요. 예, 진짜 할 말 많은가 봐요. 네, 일단 9837님이 팬도 지나치면 병 됩니다. 적당히 해야 할 듯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팬인데 너무 지나치면 이게 병이에요. 그렇죠. 스타분들도 서로 간에 피곤할 수 네, 있어요.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그러면. 사생팬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달라붙고 막 그러면 그 팬들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동엽 씨도 그렇게 지나치게 막 동엽 씨 좋아하는 팬 많았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무샷 뭐 하시는 아, 죄송합니다. 많았죠. 많았죠는 과거형 아닙니까? 이거 도저히. 저 갈게요. 우리 팬들한테 아마 오늘 자 이제 전국에 있는 이동엽 제가, 팬들 제가 사죄합니다. 전국의 신 김명숙 씨입니다. 이름 김명숙이니까 지금부터 작동 시작해. 야, 저 전주에 있는 우리 팬클럽 회장 니부터 움직여.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전국의 신 우리 개그맨 이동엽 팬 여러분 제가 사죄드립니다. 과거형 아니고 일어나, 현재 진행형으로 인기 중인 우리 이동엽 씨. 그래도 안 되면 수습 안 돼. 지나친 팬 이제부터 있어요? 집에 갈 때 조심하세요. 지나친 팬 있어요 지금? 팬들 엄청 많았죠. 진짜. 네, 그래서 자기도 과거형으로 얘기하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아내도 제 팬입니다. 네. 저를 엄청 좋아했던. 거예요? 네. 와우. 저를 보러 우차사 그 방송국에 왔다가 보니까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결혼까지 꺼냈던 그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아, 그 예쁜 아내가 또 이렇게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더 그러니까. 예쁘겠어요.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자, 3409님. 네. 동엽 씨, 저랑 취향 비슷하시네요. 저도 서태지님 팬이거든요. 근데 제 남편은 제가 태지님이라고 부르면 째려보는 거예요. 우리 문화대통령 서태지님이라고 했다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힘든 집안일 할 때마다 서태지님 음악과 함께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나나라요. 이게 막 풍차 돌리기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때 설거지 딱 하고 접시 이렇게 돌리면서 물 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만약에 아내가 그런다면. 아, 제 아내가 하는 것도 못 볼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네. 아이돌 좋아하는 뭐 가수가 있냐 했더니 요즘 워너원이라고 그 네. 친구들 너무 좋다는 프로듀스 거예요. 프로듀스 워너원에 나오는 그, 네, 그 친구들. 그룹들이 있어요. 네. 네. 그쪽에서 또 강다니엘인가? 네. 그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친구를 왜 좋아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상큼하고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너무 귀여워서 좋아한다 이런 얘기 듣는데. 아 근데 역시 강다니엘 팬분들 많이 계신 게 지금 입증됐어요. 제가? 지금 4912번 쓰시는 분이 네. 와이프가 40대인데 네. 강다니엘 팬이 돼서 제가 현수막도 디자인해 줬어요. 와 이분은 와이프를 지지하시는 분이네. 이야 이거 하나 배워야 되나.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팬들 부부간에 이게 또 애정에 돈독해지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남편분이 지지해 주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분이 앞쪽에 앉을 수 있냐 뒤에 숨어서 보냐 이거 차이가 있거든요. 네. 남편분을 지지했던 분들은 앞에 딱 앉아서 플랜카드 들고 이렇게 응원하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거든요. 와 그런데 이렇게 현수막까지 네. 이렇게 만들어주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다. 그 남편분은 또 다른 분 따라다니는 분이 있나 봐. 그래서 이해해 주나 봐. 자기 경험이 있어서.
아, 이거 좀 섭섭합니다. 네. 제 팬들 일어나라 했더니, 알겠어요. 동혁이 형님.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동혁 씨 짱입니다. 저는 동혁이 아니라 이동엽입니다. 엽. 협 아니고 엽. 네. 혁 아니고 엽. 이동엽. 엽. 가을 낙엽. 그렇게 하면 신동엽 아니고 이동엽. 신동엽 씨 아니고 이동엽 씨. 자꾸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동엽, 낙엽, 고엽. 시리즈로. 안 좋은 쪽으로 가냐. 계속 뭔가 떨어지고, 이제 새롭게 막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죽이지 마십시오. 네, 지금 9278님. 네. 상큼한 가을을 연상케 하는 명숙 씨, 늘 고마워요. 그리고. 등남한 동엽 씨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200% 부모가 되셨네요. 네, 맞는 말씀. 보통 딸라고 하려면 200%. 네네네. 네. 문경세제 다녀왔어요. 우리 부부 38년째 결혼 기념일이 내일이에요. 네. 축하해주세요. 저는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와 효린양을 가장 좋아해요 하셨네요. 네. 네. 아, 그러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네. 단풍과 너무 잘 어울리는. 네. 심지어 옷이 단풍색하고 똑같아가지고. 네, 보호색 띄고 있는데. 네. 문경세제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개그맨 동생하고 문경세제 갔는데. 아, 개그맨 후배가 너무 웃긴 게. 아니, 문경에는 세제가 유명한가 봐요. 그런 거야. 네. 왜 그랬더니 대구는 사과. 대구 사과. 뭐, 그리고 담양. 어, 그렇게 오해했구나. 문경은 세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네. 문경에 네. 또 요즘에 맛있는 사과도 많더라고요. 문경. 네, 사과 그렇죠. 맛있어요. 문경 옆에 또 점촌이라고. 네. 그게 또 골짜기 그런 데 가면 좋아요. 네. 아무튼 38년째 결혼 기념일 내일이시라고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0374님. 네. 엄마가 팬질하면 사춘기 아이돌과 소통이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도가 지나치면 안 되지만요. 아, 이거는 네. 진짜 맞는 게. 네.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는데 뭐 아이들하고 같은 그 지점이 똑같다면. 네. 뭐 누구 얘기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춘기 왔을 때 엄마는 나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 어. 그때 트와이스 너 누구 알지? 쯔이랑 오늘 생일 파티 같이 갈래? 맞아. 중요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 어? 친구 같은 엄마가 부모님. 이걸 어떻게 알지? 이러면서 또 다르, 새롭게 달리 보는 거지. 걔가 생일 언제더라? 거기까지는 좀 심했다. 아, 그래요? 걔 어디 살던데 엄마랑 가볼까?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아이가 거기에 안 빠져들 것 같아. 뭐야? 엄마가 좋아하는 그룹이야?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다. 공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인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동혁 씨가 혹시 나중에 네. 동혁 씨는 아이들이 커서 연예인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열정을 갖고 뭐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팬클럽 회장이 딱 되라, 저는 차라리. 아. 그렇게 해서 공연 기획도 하고, 니가. 네, 오. 그리고. 어, 그것도 괜찮네요. 괜찮은 거. 하나의 또.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네. 열정을 키워가면서 자기 일을 하고 돈도 벌고. 하고 뭐 콘서트 만들고 음반 작업에도 참여하고. 네. 그렇게 해서 기획사 사장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충고할 아, 것 같아요. 훌륭하네요. 네. 네. 아, 끝으로 6694님, 저도 남친 오빠 엄청 쫓아다녔어요. 공연 아. 보고 싶어서 집에 있는 냄비 고물상 아저씨한테 팔아서 갔었죠. 엄마한테 무지 혼났어요. 이게 문제야. 네. 아빠 지갑이 손대거나 네. 엄마 지갑에 손댈까봐 네. 큰 선물 사주기 위해서 그게 좀 문제인데 네. 어쨌든 뭐 팬들 한 분 정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는 사랑하는데 할엽소가 될 거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네. 오프닝에서도 오늘 음악 듣고 소름이 돋는 사람, 느낄 줄 아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네. 큰 재능 중에 하나거든요. 뭐 너무 푹 빠져서 일상이나 가족에 소홀하지만 않는다면 뭔가 이렇게 좀 빠지고 네. 그리고 좋아할 수 있다는 거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오늘 뭔가 좀 미치도록 빠지고 싶어지네요. 저한테 한번 빠져볼래요? 그래볼까요? 자, 이렇게 웃으면서 오늘도 마무리합니다. 네. 동엽 씨 네. 다시 한번 등남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함께한 시간 다 됐습니다. 수요일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끝곡으로 9278님이 좋아하는 아이돌이죠.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